안녕하세요. 사진작가 한승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싱글 모드, 영속 사진 모드, 셀프 타이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모드는 싱글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네모 하나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연속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런 대상을 촬영할 때는 연속 사진 모드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셀프 타이머를 사용하는 경우는 셀카를 찍을 때도 많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야경이나 또는 삼각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특히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사진을 찍을 때도 이 셀프 타이머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싱글 모드를 사용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사진처럼 연속 사진 모드, 네, 이렇게 사진이 3장 또는 4장 겹쳐져 있는 모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일상적인 대상을 촬영을 할 때는 싱글 모드로 사용하는 것들이 아주 당연합니다. 근데 이 싱글 모드로 사용을 할 경우에 아무리 내가 셔터를 누르고 있어도 한 장밖에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반복해서 빨리 누를 경우에는 연속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연속 사진 모드보다는 더 느린 셔터 스피드로 촬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 사진 모드로 촬영을 한다고 해서 셔터 스피드가 더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이 셔터 스피드를 뭐 30분의 1초로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하면 연속 사진 모드로 촬영을 해도 30분의 1초, 30분의 1초, 30분의 1초가 이렇게 연속으로 촬영이 되는 거지 특별히 더 빨라지는 기능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속 사진 모드를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125분의 1초보다 빠르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속 사진으로 찍는 효과가 상당히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속 사진 모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싱글 모드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연을 하거나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을 할 때 연속 사진 모드로 촬영을 하시는데요. 이 싱글 모드로 촬영할 때와는 다르게 연속 사진 모드는 초점이 자동으로 계속 맞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카메라의 기능 중에 AI 기능이 있어요. 네, AI 기능을 사용해서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AI 기능이라고 해서 초점을 계속 자동으로 연속 사진에 맞춰서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어느 정도 계산을 해주는 거지 100%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이 AI 모드에 놓고 또는 원샷 모드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연속 사진 모드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AI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속 사진 모드를 사용하시더라도 초점은 원샷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카메라를 사진을 찍을 때 셔터 버튼을 한번 누르고 다시 또 한번 누르고 또 한번 누르다 보면 초점이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 연속 사진 모드로 촬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처음에 세팅한 그 초점이 맞춘 곳에서 연속으로 사진이 찍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맞을 확률이 있습니다. 단, 유의해야 될 점은 카메라가 이 위치에 있을 때 대상이 이렇게 전진을 한다. 그럼 연속 사진 모드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싱글 모드로 사용하는 것들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찍히는 대상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을 한다, 카메라와. 이럴 땐 연속 사진 모드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놀러가서 또는 여행가서 많이 촬영하는 점프샷, 이런 사진을 찍을 때 내 눈으로 보고 촬영을 하라고 예전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눈으로 보고 한 장만 찍었을 때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점프를 해서 올라가는 순간부터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장, 20장 이렇게 많이 찍는 건 의미가 없고요. 연속사진 모드를 찍을 때 기본적으로 저는 3장씩 추천을 드립니다. 3장을 촬영할 때는 보통 약 1.5초만 누르고 있으면 착착착 이런 식으로 사진이 촬영이 되는데 움직이는 대상을 찍을 때도 3장씩 찍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떤 뭐 주위의 지인들이나 또는 인터넷에 보면 사진을 찍을 때 RAW 또는 NEF라고 해서 원본 파일 또는 포샵을 하기 위해서 포토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원본 파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원본 파일로 해놓고 연속사진을 10장, 20장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뭐가 걸릴까요? 버퍼링이 걸립니다. 어떤 버퍼링? 사진을 찍으면 이게 저장이 되고 그리고 저장이 되면 메모리 카드에 완벽하게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로우로 찍거나 NEF로 촬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리 최신 기종을 사용하시더라도 연속으로 20장, 30장을 찍다 보면 그 다음 순간에 바로 촬영할 수 있는 컷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카메라 화면에 보면 보통 오른쪽 하단에, 물론 다른 곳에 위치하는 카메라들도 있어요. 이 오른쪽 하단에 보통 9 또는 15로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사진을 하다 보면 이 숫자들이 줄어듭니다. 뭐 7, 6, 5, 4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이 RAW나 NEF 또는 이런 원본 파일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이 줄어든 숫자가 다시 늘어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카메라의 뒷면에 보면 이 부분에 보통 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깜빡깜빡한다는 얘기는 사진을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싱글 모드로 촬영할 때는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연속사진 모드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 또는 로우 또는 NEF 이 원본 파일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3장씩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착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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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착. 무슨 337 박수 같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시다 보면 저장되는 속도와 새로 찍는 속도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를 찍거나 빨리 움직이는 뭐 동물 또는 아이들을 촬영을 하실 때 또는 이동하는 어떤 대상,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또는 어떤 다른 대상들을, 새 이런 것들도 촬영을 하실 때 무조건 연속으로 10장, 20장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 찍지 마시고 3장씩 나눠서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군대에 가봤거나 사격 연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